택시의 승하차 정보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경남 양산에 구축됐습니다. 승객의 안전 확보는 물론 기사들도 택시 강도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늦은 시간,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또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 기사가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승객으로 가장한 10대가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택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운전자나 승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새로 도입한 안심택시 시스템입니다. 택시 조수석 뒤에 설치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1, 2초 대기만 하면 탑승 정보가 미리 지정해둔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택시 이용할 때는 늦은 시간에 많이 이용하게 돼서 많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더 안심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애가 항상 늦게 기간이 많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안심택시 시스템은 강도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112 상황실뿐 아니라 택시캡 점 등으로 위험을 주위에 알릴 수 있도록 해 기사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택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 택시에서 확산을 해서 어느 시민이면 누구나 이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산시는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시내 전 개인 택시 450여 대의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